네, 여기는 중앙도서관 스터디룸입니다. 중앙도서관 규정상 마스크를 쓰고 말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공간정보공학과가 낯설고 뭘 배우는 학과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공간정보공학과 재학생으로서 전공 과목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한 분을 섭외했어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정보공학과 3년차 김승혁입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름 17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이님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공간정보공학과에 새로 들어오게 되면 공간정보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흥미있어야 할 만한 드론 직접 날리는 수업을 한답니다. 드론은 촬영과 녹화가 가능한 드론이고요. 이거를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근데 코로나 학번이라서 대면을 못해서요. 직접 날려보지 못했는데 혹시 날려보셨나요? 네, 저는 21학번이기 때문에 코로나 학번에서 조금은 멀어진 학번이라서 저희는 드론의 실습 시간을 날려봤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공간정보공학 개론에서는 또 공간정보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GPS 앱을 직접 다뤄보면서 사용을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도시기반시설공학이라는 과목도 있는데요. 토목과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사회기반 시스템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철근, 보호, 콘크리트와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되면 공간정보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랑 공간정보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공간정보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은 C#, 컴퓨터 언어인 C#을 배우게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간정보 수학 시간에는 선형대조학과 매트릭 코딩에 대해 배우게 돼요. 새내기 생활을 보내고 2학년이 되면 전공 과목 수가 늘어나고 공간정보를 직접 응용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대표적으로 측량정보공학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과목 시간에 열심히 수강하고 조금의 노력을 덧붙인다면 이렇게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석라는 시험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측량은 과연 왜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측량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냐면 본인이 땅을 매매할 건데 어느 범위까지가 매매할 수 있는 땅인지, 그러니까 본인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측량이 필요할 경우, 또는 땅에 건물을 지을 건데 어느 범위의 땅까지 건물을 설계할 때 이용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이 이런 경우에 측량을 의뢰받게 됩니다. 자세한 실습 내용은 아무튼 능교 공간정보공학과 1편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리정보체계로 줄여서 GIS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공간정보공학과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어떤 걸 배우냐면 영어로 우선 진행이 되고요. 실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을 합니다.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ArcGI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도로로부터 1200m 이내이거나 농경지, 비어있는 땅,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습을 합니다. 또한 공간정보 하면 지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지도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도 투영 및 지도의 구성 요소와 컴퓨터로 지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돼요.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가통계 포털과 같은 통계 사이트에서 직접 찾고 다운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소개 못 드린 전공 과목들이 많아요. 학과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졸업할 때쯤에는 공간정보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 공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융합적인 학문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망한 학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 공학과 신입생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전공 과목 언박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공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이 가장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집중을 하다 보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멘탈이 좀 케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방학 이후로 이제 문제만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경향이 좀 많은데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분석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몇 없는 과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립대에서 이제
이과의 최고를 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을 좀 많이 열심히 챙겼는데 정보에 있어서는 1학년 때는 시어너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고 2학년 때는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고 3학년 때는 파이썬 이용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쪽에서는 천문동아리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한 두세 개 정도 냈었습니다. 일단 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면 무조건 하세요. 네, 저희 시립대에서 1, 2, 3, 4번 유형이 각각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시립대 공간정보학과 기출을 이제 최소 4개년치에서 많게는 6개년치까지 계속 풀다 보시면 분석을 열심히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아무튼등교 공간정보공학과 2편이었습니다. 아무튼등교 공간정보공학과 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의 모든 수업과 일정을 마치고 학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스카우터 다른 콘텐츠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아무튼 학교하겠습니다.